반갑습니다. 더 깊은 화학 문제 편입니다. 오늘의 화학 개념 편을 시작을 해서요. 거기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개념, 겉핥기식이 아니었죠? 킬러 문제 풀이법까지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더 깊은 화학 기출 편을 통해서 양측이라는 걸 하면서 아, 이거 묻겠지.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이거 묻겠지. 태도를 가지면서 문제를 좀 빠르게 푸는 것까지 우리가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출편 워크북을 반드시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서 이거 묻겠지라는 형태의 전문화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같이 분석하고 속도를 높여보자라고 얘기했었고요. 수능 처방전도 같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더 깊은 화학 문제 편입니다. 두 권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두권 랩핑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교재가 두꺼워요. 기출 문제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고3 기출은요, 그 고3 평가원 기출은 수능 문제까지 해서 최근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좀 자잘자잘한 개념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실수가 좀 많아요 하시는 분들, 기본 문제에 대해서 기본을 놓쳤을 때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2 문제를 통해서 실수, 그리고 자잘자잘한 개념까지 놓친 거 없는지를 확인하는 굉장히 많은 문항으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치기를 통해서 속도를 높여보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이거 묻겠지라는 태도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문제편 엔제는 자작 문제인데 퀄모를 선생님이 제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선별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통 화학은요, 막 그렇게 깊이가 있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화학1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수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지수에 대해서 조금 단단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지수를 처리하는 유연함까지 있으셔야 1번부터 20번까지 푸시고 앞페이지 검토가 가능해지시거든요. 그래서 미지수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에 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맨 처음에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정석적으로 풀게 됐을 때 많은 어려움을 가지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미지수를 어떻게 유연하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는 것까지 좀더 유연해지는 태도를 갖추자라는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220 문항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모의고사 한 18분 정도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퀄모에서 제공받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쌤이 모의고사를 파이널 모의고사를 한 4회차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5회차 정도로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여기서 쌤이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를 하실 때요. 일단 워크북이 먼저 오픈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약 일주일 뒤에 문제편이 오픈이 될 텐데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자작 문제로 가겠다. 미지수를 조금 더 유연하게 처리하는 일관된 방법을 가지고 조금 더 유연함을 배우겠다라는 형태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능 처방전 아직 마무리 안 되신 분들 계시죠? 먼저 마무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기출 분석하시고 엔제를 풀고 나서 양치기를 하겠다라는 순서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6월 10 2일날 문제편은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6월 6일날 워크북이 먼저 오픈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1강부터 15강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강의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2주 완성으로 휴강 없이 쭉그 처리가 될 거니까요. 매주 매주 업로드 되는 형태를 미루지 말고 처리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문제 양치기를 할 때요. 문제를 쭉쭉쭉쭉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답답하다고 해서 해설 영상을 바로 듣지 마시고 보류한 다음에 다른 문제를 일단 먼저 처리를 해주세요. 문제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 내가 넘어가지 못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더라, 기출 문제를 절대로 기억을 끄집어내는 형태로 완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쌤이 어떻게 풀었더라? 내가 이거 풀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을 했더라? 가 아니라 뭘 묻는지에 집중하시면서 아, 내가 이 자료를 놓쳤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됐구나. 아, 이 자료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는 순서가 조금 틀렸구나. 끝까지 자기 반성을 녹이시면서 해설 영상을 들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자, 어떻게 공부할 건지의 계획은요. 매주 업로드 되는 강의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걸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12주 동안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같이 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가 정확하게 몇 회차로 구성이 된다라는 게 알려질 때쯤 다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게요. 네, 1강에서 뵙겠습니다.